네, 그동안 겪어본 적 없는 최고 수준의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어떤 건 되고 또 안 되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뭐 저녁 6시 이후에는 3명이 택시도 함께 탈수 없는지 또 근처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도 이게 적용되는 건지 이런 궁금한 점들 남주현 기자가 하나씩 답해드리겠습니다. 3인 이상 집합금지 본격 적용을 앞둔 오늘 오후 택시 기사들에게 물었습니다. 3명이 탄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조합에서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3인 타는 거 상관없어요, 택시는. 우리 안 되면 영업을 못 하잖아요, 전혀. 방역수칙이 명료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 보건당국은 타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동거가족 서너 명이 타거나 직장 동료 서너 명이 퇴근할 때 함께 탔다가 차례로 내리는 건 괜찮지만 동료끼리 3명 이상 택시 타고 모임에 가는 거라면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다만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4명까지 인원 제한 없이 택시 타도 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은 언제든 서너 명이 함께 택시 타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거나 마트 가서 장 봐도 되지만 6시 이후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을 갖고 다녀야 합니다. 주말 부부나 기숙사에서 지내는 자녀는 동거 가족에 해당합니다. 실내 체육시설에선 숨이 가빠져 침방울이 많이 튀는 걸 막기 위해 너무 빠른 음악은 틀지 못합니다. 음악 속도는 100에서 120bpm으로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km 이하로 제한됩니다. 4단계가 되면서 실내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됐지만 골프장을 포함한 실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보건당국은 실외 체육시설의 방역적 위험도는 낮지만 샤워실을 간과했다며 조정 여부를 지자체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